예,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많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화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도 우리 도민들의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최우선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지난 한 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2020년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또한 2019년보다는 또 하나의 다른 해입니다. 도민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화이팅! 자, 올해는 GT의 해입니다. 예, 모든 도민들이 함께 손을 꼭 쥐고 나아가면서 희망도 지고 행복도 지고 평화도 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GTN인데 쥐가 부지런하고 그러던데 우리 모두 원래 부지런히 해서 이제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 좀 살리고 그래서 모든 가정에 부지런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재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는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도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활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같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고 크게, 또 웃음은 복이 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 너무 어려웠고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민생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제주도가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우리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일궈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020년 신년을 맞아서 도민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 더욱 우리 4.3 유족과 우리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매진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4.3 유족회장 송승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4.3 특별법이 국회 통과 안 됐지만은 내년에는 금년에는 2020년도에는 4.3 특별법이 또 통과가 돼서 고령이 유가족들을 정말 위로하는 차원에서 4.3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새해에 도민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이제 올 한 해는 신지해라고 합니다. 신지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또 근면하고 또 다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도민들께 그런 신지의 기운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제주도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웃음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일단 뭐 도민 여러분들이 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2공항에도보다 갈등 문제도 심각한데 하나하나 어려운 난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올해는 정말 모든 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해서 아무쪼록 모든 그 분들이 건강 또 복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경자년은 금면 다복 다산의 해라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근면해지고 또한 자연스럽게 다복해지고 또 다산하는 이런 행복한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희망의 10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새 아침, 민생경제를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다 함께 그러한 노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예, 경자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얀 쥐띠해라고 합니다. 하얀 쥐띠해는 굉장히 쥐가 부지런합니다. 저희 올해 부지런해서 제주도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저희 ICC 제주도 제주도의 양질의 관광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제 파이팅!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셔서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농업농촌이 많이 어려웠는데 2020년에는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농산물 가격도 좋아져서 농업인이 웃는 그날까지 저희 농협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민들이 좀 힘든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서 더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은행에서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좀 도와가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올 한 해 경자년 새해는 더욱 도민에게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여러분 화이팅!